through spending in the U.S. U.S. dollars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이 바티칸의 비리를 폭로하는 책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티칸 관료주의의 비리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이른바 바티리크스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이탈리아 로마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순섭 리포터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바티칸 비리를 폭로한 두 권의 책이 일파만파 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책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지난주에 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재정개혁위원회 그 출신의 신부가 하나 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체포된 바도 있는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이 또 이렇게 두 권의 바티칸 내부의 고발을 알리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두 권인데요. 하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탐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 책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이 책들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의 부의 축적이나 스캔들 혹은 비밀들 혹은 또 교황이 이 개혁 싸움이 아주 힘들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번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탈리아 국민들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사실 이런 책이 지금 처음 발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책의 내용에 대해서 크게 놀라는 반응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개혁을 진행 중인데 여전히 이런 비리들이 그 기간 중에도 자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프란체스코 교황 그 청렴하고 정말 멋진 이미지를 보이시는데 그래도 바티칸은 부패해 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바티칸의 부패는 익히 알려져 있어서 그 심각성은 많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이 바티칸의 부패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중심에 항상 바티칸 은행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티칸 은행이 이제 그 모든 계좌를 익명으로 틀 수 있다라는 이런 점을 이용해서 많은 검은 돈들이 그곳을 지나간다. 그래서 돈 세탁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실 이탈리아 경찰에서도 이제 수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80년대에는 마피아 돈까지 이런 이 은행을 통해서 세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한 이탈리아 은행이 이곳에 연루돼서 도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번에 그 책에서도 이제 나온 내용이지만은 그 이탈리아 유명한 그 소아병원에서 쓸 그 돈이 이 바티칸의 이인자였던 베르톤의 추기경의 집을 수리하는데 한 20만 유로 정도가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등 이렇게 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라는 이런 비리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오랜 연한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피아 연루설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팽배했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 취임 이후에 왜 마피아를 파문하는 장면도 유명하게 회자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 후에 이 교황청 행정기구인 쿠리아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이제 바티칸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 이 바티칸 개혁에 대해서 이탈리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려 반, 기대 반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려라는 것은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제 개혁 성향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보수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실례로 지난달에 끝난 그 가족에 관한 그 주교 회의에서도 상당히 그런 면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은 이 기존에 있던 보수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황의 개혁에 대해서 우려도 반, 기대도 반
이게 지금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기로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책으로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바티칸의 개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사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바티칸 측에서도 이렇게 논평을 내놨고 특히 이제 그 롬바르디 대변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나 그 지금 현재 입장은 이 사실이 그렇게 새로울 것은 없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문제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 자신도 이걸 책을 통해서 뭐 크게 영향을 받거나 혹은 굉장히 심경에 무슨 무거운 짐을 갖거나 하는 것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개혁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이런 평들이 우세한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의 책임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문제가 고질적으로 골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을 더 가속화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힘이 실릴 것이다 이런 해석이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은 더 거침없이 계속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세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 아주 이번에 책에서 나왔지만은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신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은 그 자신의 굉장히 그 큰 책임감을 네. 나타내고 절대로 여기서 밀리지 않고 앞으로 개혁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 방문에 이어서 올해 미국 방문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뭐 인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이탈리아 현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여전히 인기가 높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제 서민적인 그런 행보가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네. 심어주고 있고, 예, 기존에 있던 그런 보수파들의 그런 행보와 많이 다른 그런 것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그런 감성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전순섭 리포터였습니다.